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요. 그 다음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키시고. 뒤 놓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깜빡이 꺼주시고. 바로 우측 깜빡이 킵니다. 우회전입니다. 한번 정지했다가. 좌우 살피면서 안전하게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앞에 적신호 정지. 우회전입니다. 멈춰서 중립. 10초 이상 대기시는 중립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떼시면 안 돼. 중립상태로 오르막에서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럼 실격될 수도 있어요.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요. 자, 건네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속도 충분히 줄이고. 스탑. 좌우 확인. 출발. 없으면. 오른쪽 끝으로. 들어서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깜빡이 끄시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60. 자, 앞에 버스 주의하시고 버스 추월하지 마세요. 금방 가니까요. 불법 주차가 아닙니다. 잠시 정차 대기 중입니다. 횡단보 또 앞에 사람 없죠? 일선지 의무 없습니다. 방지턱 40km 미만. 우측 방향 직진입니다. 여기 빨간 페인트 옆에. 멈추면 네, 중립. 자, 기어 놓고 오른쪽 화살표 보이죠? 제한속도 50km 구간.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과제를 종료합니다. 500m 앞에서 좌회전. 300m 앞에서 좌회전.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안전지 밟지 말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요.
바로 쪽에 불법주점 돼 있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트럭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면서. 자, 해전교 차례에서 10시 방면. 좌측 카페 키시고 진입전에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횡단보도 사람 없고. 자, 출발. 자, 바로 우측 카페 키고 건널목에 사람 없죠. 자,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호요.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 실시 정지, 그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니까. 자, 초록불. 방지턱 조심하시고. 30km 넘으면 실격입니다. 직자죠? 직진됩니다. 자, 적신호. 정지.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30km 안 넘게. 여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간 아니고 그냥 생활도로 30km 구간입니다. 여기는 40km까지 아마 봐줄 거예요. 시험 전에 한번 확인하십시오 꼭. 예, 저는 40km로 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간은 해제됐어요. 그냥 생활도로입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고요. 그래서 10km 초과 40km까지 봐주는지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지금 저는 40km로 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건드는 사람. 여기 횡단보도가 초록불입니다. 지금 앞으로 땡기면 안 돼요. 자, 기어놓고 출발. 자, 여기서부터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 넘을 실격입니다. 전방에 방지턱 40km 미만으로 브레이크 떼고. 건너려는 사람 없죠, 횡단보도에. 마타에서 좌회전 방지턱. 건드리는 사람 없죠? 300m 좌회전. 미리 좌측 카페 키시고. 깜빡이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자, 비보호. 자, 전방에 차 안 오면 좌회전 가능. 자, 150m 좌회전. 지금 깜빡이 키면 안 돼요. 저 앞에 가서 여기 교차로 지나서.
좌측간 밝히고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전방에 차 안 오면 천천히 보행자 조심하면서 자, 우측간 밝히고 정류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서 차를 멈추시고 피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자자 화이팅!